안녕하세요. 잡자재 정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자재 문준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금 시중에서 되게 많은 타자 사례들을 저희가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실수 중에 하나가 흡음 배관을 보온 배관처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흡음 배관이 뭐냐면요, 팬소리 같은 게 그 실내 쪽 디퓨저에서 나오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관의 안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굉장히 많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얇은 솜이 하나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배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 가격이 일반적인 보온 후렉서블, 그러니까 이 보온 후렉서블은 내부 배관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두꺼운 솜으로 들어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비닐이나 겉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보온 후렉서블도 있고 비닐로 돼 있는 보온 후렉서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구멍이 뚫려 있냐 안 뚫려 있냐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이 안 뚫려 있는 거를 보온 후렉서블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뚫려 있는 거를 흡음 후렉서블로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아서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실험해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어떤 건지? 저번에 이제 단열 플랜지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이 박스를 제작을 했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 하기엔 아쉬워가지고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과 같이 드라이아이스를 여기에 넣고 겨울철 외기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차갑게 만든 다음에 이 팬을 작동시켜서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배관들이 겨울철 외기를 가정하에 안에 차가운 공기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이 표면을 배관의 차이점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네, 이 표면 온도를 재기 위한 거죠. 배관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배관과 이 배관은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배관과 이 배관은 겉보기에는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에 폴리솜이 두께가 조금 다릅니다. 해서 5mm가 더 추가된 게 이 30,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5T, 이렇게 차이점이 서로 있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흡음 배관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사실 바뀔 수 있어요. 팬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발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지금 팬의 방향이 여기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팬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안쪽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지났지만 차가워진 공기가 점점 데펴질 거예요. 팬에서도 데펴지고 또 이렇게 데펴질 겁니다. 그런 미세한 오차들은 사실 지금 인라인 팬이 한 600cm 정도 돼요. 그래서 되게 풍속이 빠르고 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실험하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투입! 맛있겠다. 이 안에는 이제 구멍에 드라이아이스가 빠지지 않도록 망 같은 거를 같이 구성해 두었고요. 그래서 이 배관 안으로 드라이아이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틀어볼까요? 네. 된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팬이 작동을 해서 차가운 드라이아이스가 차갑게 식힌 공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오우, 이건 너무 차가운데요? 오우, 이런 우리가 거짓말 하는 줄 알단 말이야. 확실히 다르네. 좀 있으면 결로 생기겠다. 네. 온다. 이제 달라붙는다. 혀 대봐, 혀. 이쪽은 25T 마스킹 테이프 찍은 표면의 최소 온도예요. 25T 배관에 마스킹 테이프가 붙은 부분. 대략 한 1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19도 정도 되고요. 19도, 20도 왔다 갔다 해요. 자, 이제 피크는 여기 흡음 후렉서블이죠. 지금 여기가 제일 뜨거운 부분이니까 제가 재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마스킹이 있는 곳이에요. 영하 13도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내부는 지금 한 영하 40도 정도 됩니다. 드라이아이스 온도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양쪽에 보온 후렉서블, 그리고 팬은 영하 40도예요.
팬의 표면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당연히 영하 40도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흡음 배관은 영하 30도입니다. 영하 40도, 여긴 그래도 얇은 솜이라 여긴 영하 31도 됐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배관 두 가지의 차이예요. 흡음 홀엑서블은 단열 효과가 없을 순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얇은, 그러니까 여름철의 혼니블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바깥에도 이렇게 어찌됐든 공기는 흐르지만 미세한 공기층이 있으니까 혼니블 딱 그 느낌이에요. 여름에 얇은 혼니블 느낌. 이거는 겨울철 솜니블. 네. 그 차이인데 이게 더 비싸다고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기 OA 쪽이랑 그리고 열광 후에 벌어지는 EA 쪽은 꼭 고온 홀엑서블을 써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 배관을 두 가지를 쓰다 보면 버리는 게 많아져요. 원래 이거 10m 하나 사면은 네 개를 다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를 사서 하려면 이제 비용상으로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집에다 직접 이걸 설치하시거나 이럴 때 OA랑 EA는 꼭 이 보온 홀엑서블을 꼭 이 P가 아니더라도 안쪽에 흡음 기능이 없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플렉서블을 꼭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이 정도가 오늘 실험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